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관람 문장들 네, 두 필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월요일날 방송을 마치고 이 코너의 출발을 축하할 겸해서 뭐 일종의 송년회 를 했어요. 네, 회식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비상계엄이 터졌는데 지금 이게 너무 까마득해요. 지금 뭔가 이 일주일이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저는 그 우리가 이제 코너하고 회식을 한 게 한 달 전쯤 같아요. 지금 느낌이. 네, 지금 뭐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어제 거 챙기지 않으면은 제가 한참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어제 거가 아니라 저는 진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휴대전화를 두 개를 열어놓고 뉴스와 막 이런 거를 다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현실적이다 지금. 우리 좀 다른 얘기 같지만요. 물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봐도 시간을 짧게 이렇게 잘게 쪼개서 쓰게 되면 길게 느끼거든요. 사람은 체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래된 것 같은 거꾸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 상상력이 이렇게 좁았구나 라는 걸 세상 깨달았어요. 예. 이런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통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났거든요. 이제까지 살면서. 예. 그래서 아, 내 상상력이 폭이 너무 좁았구나. 그리고 동시에 첫날에는 어리벙벙 잘 몰랐는데 예. 둘째 날부터 다음 날부터 실제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 그 생각을 할 때가 좀 괴로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저희가 관련된 거를 문장을 가져왔으니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예, 뭐 어떤 문장을 가져온가, 어떤 주제를 가져오실지는 제가 이제 익숙하게 예측을 했는데 요 문장이네요.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짧다. 자, 이거를 가져온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죠. 아, 이유.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이 목소리 듣고 아니, 싶지 않은데요. 제가 말하는 저는? 거는 그러니까 네, 그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때 대국민 담화에서 뭐 포고문 중에서 전공의를 처단한다를 가져올 수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말았는데 왜 이 문장인지를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핵심은 이 문장인 것 같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근데 이 문장이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는데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게 이 문장의 모순과 또 보는 사람의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지점이죠. 자유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깨버린 비상계엄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 계엄령을 선포할 때 그때 신군부가 선포했던 것과 그때 포고령하고 비교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같은 논리로 얘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예. 뭐, 이 우리나라를 위해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친북, 그다음에 간첩, 뭐 이런 개념을 당시에도 얘기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끊임없이 반국가 세력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자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존재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누군가의 세력은 그걸 이제 결국 야당과 한동훈 대표라고 지칭한 거 아니에요. 체포 명령을 내렸으니까. 예. 이런 세력들하고 나는 싸우는 거라고 하는 착각과 자기 망상이 그동안에 시달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과거 저항의 시 문장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시인님, 네. 먼저 어떤 시를 가져오셨는지 김남주 시인의 시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김남주 시인의 시 학살 1을 가져갔는데요. 학살 연작 시리즈고요. 김남주 시인이 난민전 사건으로 감옥에 있을 때 시를 이쑤시개 같은 걸로 우유값에 꾹꾹 눌러서 시를 써서 어떻게 반출해서 나중에 진혼가라는 시집으로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대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읽으면서 얘기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5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광역시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네. 아, 이 시를 보니까 일단은 5월 어느 날을 이제 12월 어느 날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 80년은 네. 2024년으로 바꾸면 될 것 같고 밤 12시는 밤 11시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맞는데 딱 하나가 지금하고 안 맞는 게 있네요.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미국에 굉장히 열받은 게 맞아요. 본인들한테 통보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열받아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같이 못 간다 거의 이 기조로 지금 국무부에서 계속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 아 지금 이게 그러면 44년 전 그렇죠. 하고 거의 데자뷰네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살면서 경험을 안 겪었군요. 그런가? 저는 사실 살면서 경험을 안 겪었어요. 맞습니다. 어.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시의 뒷부분은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희생당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적인 12월 3일 날 내란이 성공했다. 일시적으로도 성공했다고 치면은 그 여의도와 광화문과 서울 곳곳과 전국의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소름 끼치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요. 네. 그렇군요. 이 얼마나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이런 얘기들이 여기 시에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우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설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굉장히 생각보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군부대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금 투입됐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좀 길게 보면 올해 4월경부터 준비한 것 아니냐 그 흔적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짧게 보면은 지난달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길게 본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 충안파라고 하는 충안고등학교 출신들을 대통령 주변에 아주 요직에 특히 방첩 또 개헌과 관련돼 있는 그 또 특수사령부라든가 특수군사령부라든가 이런 그 주요 직책에 장성급 인사들을 지명을 하기 시작할 때 임명하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달부터는 구체적인 병력 움직임 계획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또 계엄사령부에서 계엄령 문건, 대비 문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정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질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어느 순간부터 겸이라는 카드는 머릿속에 있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뭐 여기에서 뭐 디테일한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준비됐던 정황들은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건데 음산해진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그랬는데 한국이 뭐 표현이 음산하다고 할지 뭐 썰렁해지거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스산해졌다라는 느낌이 지금 최근에 저는 들기는 해요. 네. 제가 이제 잘 아는 분들 중에 여의도 앞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동생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러는데 죽고 싶다고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회식을 연말에 네, 그렇죠. 굉장히 기업이나 아니면 국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지금 다 취소됐대요. 너무 그래서 진짜 뭐 약간 괴로워하는 막 이런 건데 네. 지금 온 국민이 좀 뭐 그거는 일부분이고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출판사 하잖아요. 예. 지금 오늘 새 책을 저번 주 나가는 걸 며칠 미루고 오늘 이제 서점 MDD랑 통화하는데 다 멈췄어요. 지금 책의 그 판매가 다 지금 다 이해하죠. 누가 책을 지금 사서 읽을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도 저의 일부분이고 다 각자 모든 분야에서 그 외신에서 그랬잖아요. 저희가 할부로 예. 지불을 해야 된다. 예, 포브스에서 그렇게 네. 네, 그렇죠.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이 사태에 대해서 다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예. 예. 근데 뭐 지금 이거 불확실성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이 탄핵 투표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곧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탄핵하고
그걸 탄핵을 이룸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고 그리고 정치 그리고 또 국정운영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 하는 시간이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볼 때 그게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시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한국의 여러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다고 하는 이런 사회 내에서도 계엄령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을 동원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근데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선거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졌을 때 국회 난동 사건, 난입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주를 사실상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12.3 계엄 사태를 미국에서는 역 16사태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16사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예. 2021년 1월 6일 날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폭도들이 의회 담장을 넘어갔다고 하면 그러니까 폭도도 시민이니까 예. 시민이 넘어갔다고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오히려 달려가서 국회가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정반대의 모습들을 시민들로 보여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티머시 스나이더 예일대 사학과 교수가 블로그에다가 개인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요. 예. 근데 첫 문장이 뭐냐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 독재를 시도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윤석열의 비슷한 점을 얘기를 해요.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가짜뉴스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국가의 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사용해 계엄령을 정당화했고 트럼프는 미국의 내란법을 사용할 경우 그 표현을 쓸 것이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군인과 정보 요원들로 자신을 둘러쌌다. 트럼프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미국인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데요. 기본적인 현실 인식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 독재를 시도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 미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군이 초기에는 윤이 바라는 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군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예.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과연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시민들처럼 한국 국민들처럼 의회를 지켜줄 자세가 되어 있을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한국 상황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반대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선일보도 주목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폭스 TV나 이런 데에서는 완전 극우화돼 있고 트럼프 예. 편을 들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국의 보수 신문은 그나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최저한도의 뭔가 기준이 있더라. 계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더라. 근데 미국에서는 과연 폭스 TV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들에 대한 얘기를 더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미국인들도 분연히 일어설 수 있을까? 지난 몇 시간 동안 한국이 보여준 덕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일어난 많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위험 신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이제 미국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생겨났을 때 한국처럼 하면 되거든요. 예. 이제는 그것처럼 하면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핑계될 이유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하는 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 계엄을 일으킨 사람들. 이게 뭐 정치 지도자고 다 관료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김남주 시인의 시가 또 관련된 게 있나요? 네. 시인님? 어떤 관료라는 시인데요. 어쩜 이렇게 앞선 시도 그렇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좀 놀라울 지경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료.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 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 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제가 이 시는 처음 사실 보는데, 제가 뭐 엄청나게 문학 작품을 읽는 사람은 아니라서 대단하네요. 김남주 씨. 이때 그 젊었을 때 특히 시는 정말 이거 여기에다 누구를 넣어도 제 실명을 거론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넣어 그렇죠. 고위직 지금 정부 고위직에 누구를 넣어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예. 아까 스나이더 교수 얘기를 해드렸지만 스나이더 교수가 쓴 폭정이라는 책이 예전에 줄척하면서 읽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그 블로그 글을 찾아보면서 다시 이 책을 꺼내왔어요. 근데 이 책인데요. 이 책이 뭐냐면 민주주의는 폭정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20가지의 교훈을 적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우리가 유튜브 연장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그 한 교훈이 있는데요. 직업윤리를 명심하라.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국무회에 참석한 총리와 장관들, 병력을 움직인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유대인 살인이나 생체 실험 그리고 전쟁 포로의 노동력 착취 이런 게 히틀러 한 사람이 다 저지른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책에 보면 직업윤리라는 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군인이 군인 정시를 지켰더라면 판사가 정말 올바르게 재판 없이 처형 없다는 규범을 제대로 따랐다면 동의 없는 수술은 없다는 규정을 의사들이 받아들였다면 생체 실험도 안 됐을 거고 그 많은 유대인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직업윤리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곧 폭정이 오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관료들이 영혼 없는 관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본인이 주어질 만한 게 하는 관료들도 많은데 얼마나 이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직을 걸고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른말 하는 사람들 다 잘려나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침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왼팔 오른팔 김용현 이상민만 남았고 그들 그 두 장관의 얘기만 듣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관료들의 얘기가 좀 귀에 들어옵니다. 자 다시 만난 세계 좌절이아님 분노의 감정을 지난 토요일 주최측 추산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한자리에 모이게 했는데요. 집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는 이게 거기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 중에 하나죠.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노래. 예, 뭐 그거 말고도 뭐 아파트 로제 아파트도 네. 나오고 뭐 굉장히 하여간 뭐라고 해요. 콘서트장 그 형광봉 같은 것도 막 들고 나오고 네. 무슨 뭐 이상한 재밌는 연합회 뭐 협회 네.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에 좀 누워 있자 협회 뭐 이런 네. 거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깃발을 재기발랄하게 들고 나왔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토요일에 뭐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뭐 그 방송 때문에요. 이리저리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지하철을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 지하철이 토요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정말 지하철을 몇 대를 보내고도 겨우 지하철을 탔거든요. 예. 여의도 가는 건 겨우 타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아예 무정차 통과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움직이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그만큼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분노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울 방법이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잠재울 수 있다고 아마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저는 갔는데요. 예.
KBS 앞쪽에 위치하게 됐는데 제가 알고 보니 거기가 K-POP 존이었더라고요. KBS 앞에는 항상 그 K-POP 공개 방송이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예, 뮤직뱅크라고. 예. 거기에 그래서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포진해서 시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 옆에는 그 형광봉이라고 말씀하신 게 응원봉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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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되게 아령처럼 생긴 응원봉을 들고 계셨는데 그게 아령이라 그래서 그 AI 그룹 플레이브의 응원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무겁나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아, 가볍고 예. 들고 놀 수 있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그 응원봉들이 각가지 그룹의 응원봉들이 동시에 켜져서 흔들리는 장면은 사실 장관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아 요즘 집회가 즐겁구나. 요즘 젊은 친구도 이렇게 집회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더 너머를 좀 바라볼 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아. 이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예, 좀 할 얘기가 더 남아서 유튜브에서 연장 방송을 좀 하도록 하고요.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간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 공감 오늘은 공감 칼럼 문장들 시간이고요. 김성환 평론가 서효인 씨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장엄한 굉장히 비장 홀로 비장했던 그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조금 본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집회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좀 굉장히 추웠어요 사실 그날. 네.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막 나왔다고. 왜냐하면 이게 햇빛도 그렇게 갑자기 추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 고생했지만 서로 좀 이렇게 도와주고 부축하고 뭐 그러면서 그 집회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촛불 집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어떤 게 바뀌고 어떤 게 진화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는 물리적인 어떤 위협이나 공포를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저항이라고 하는 거,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경찰의 진압이나 이런 것들. 시위를 차단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계엄령을 선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군 통수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거에 굴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전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우린 겪었단 말이에요. 아까 서시님은 별로 안 겪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린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겪었을 때 그 공포라는 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거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특수부대 중에서 더 특수한 특수부대라고 해야 되나요? 707이나 이런 특임단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보좌관들이나 시민들이 가가지고 막 막고 몸으로 맞고 총뿌리를 막 한번 쏴보라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과거 지난번 탄핵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고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분노를 하고 있구나 또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저는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른바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의 탄핵 국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항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아예 물리적 저항에 시민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 네. 제가 느낄 때는 아까 K-팝 아이돌 응원봉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나오신 분들을 보면 젊은층 20, 30대가 굉장히 많아졌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0,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K-POP의 팬이기도 하고 K-POP 노래가 나오면 다 따라하고 아까 중간에 노래 틀었던 이플래시도 그 비트를에 의해서 구호를 외치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K-POP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고 신나니까라고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2021년에 미국에서 BL 흑인의 목숨은 중요하다. 그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네. BLM, Black Lives Matter. 여기에 맞서서 WLM이라고 뭐 백인의 목숨도 중요해라고 해서 반동적인 움직임으로 그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K-POP 전 세계 K-POP 팬들이 똑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엉뚱한 K-POP 아이돌 뮤직비디오나 뭐 영상 짤 같은 거를 냅다 올려서 그 움직임을 막은 적이 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어떤 그
연설의 티켓도 케이팝 팬들이 모조리 샀다가 워낙 티켓팅을 잘하시니까 그분들은 그리고 한꺼번에 다 취소해가지고 트럼프의 한 연설이 망가진 쪽도 있죠. 그때 바이든이랑 그 선거를 했던 측면에서 아 그때 그래서 이 케이팝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게 뭐냐? 저는 윤리 같아요. 윤리요? 네. 그래서 그 케이팝에 활동하는 아이돌들은 그 윤리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말 실수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맞아요. 굉장히 공격받아요. BTS도 되게 네.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네.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헐리우드나 네. 팝의 스타들이랑 다른 점은 그거예요. 팝의 스타들 마약해도 괜찮습니다. 활동해요. 근데 우리나라 케이팝 아이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 아이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 측면을 자꾸 세워나가요. 그게 너무 세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 하여튼 이 시국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하면 들고 일어서는 게 케이팝의 문화고 케이팝의 팬들인 거예요. 그래서 케이팝 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은 그 내가 좋아하는 팬 팀원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룹 이름 얘기하면서 그한테 좋은 세상 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에게 좋은 세상은 나에게 좋은 세상이고 우리 아이돌이 마음껏 활동하는 세상이 나에게 좋은 세상이야. 심지어 그 그룹이 AI 그룹인데도 아까 말한 플레이브 팬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말씀하시는 네. 거 들으면서도 느끼는데 국민들은 이미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고 그걸 예. 성실히 실천하고 자기 삶으로 체화한 거예요. 그걸 체화하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과 같이 공모했던 계엄 세력.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자유를 얘기했어요. 그 자유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자유일까? 그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이제 폭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못 해가지고. 예, 말씀해 주시죠. 폭정 책에, 책 날개에 딱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요. 민주주의는 손상되기 쉬운 창조물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린 민주주의를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또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손상되기 쉬운 창조물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한 개인 아까 스나이더 교수가 얘기했을 때는 그냥 독재자가 그걸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를 몸소 한국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고 하는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아까 20가지 교훈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미리 복종하지 말라. 이 예측 복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힘이 있으면 그 힘에 미리 예측해가지고 복종하는 습성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나치의 이제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유대인들이 막 유대인들을 찾아다니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선택한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도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통치자들이 제도를 바꾸거나 파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일당 국가를 조심하라. 있고요. 그리고 직업 윤리를 명심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단지 명령을 따라 쓸 뿐이라는 말 따위는 헛소리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진실을 믿어라. 대의에 기여하라. 그리고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 이 얘기가 있는데요. 나치였던 법률 이론가 카를 슈미트가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방법은 예외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예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예외라고 하는 예외적이라는 보편적인 확신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영구적인 비상상태로 전환함으로써 적들을 제압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맞바꾸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번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라.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잖아요. 마지막 20번째가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여긴 설명도 안 붙입니다. 딱 한 문장을 넣어놨는데요. 최대한 용기를 내라. 이 문장 안에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도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폭정 아래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이 책을 쓰면서 한참 전에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상황을 찾아보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건 한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비슷한 민주주의 맞습니다. 국가에서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 위험 징후가 드러나니까 이거를 경계하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그 징후가 드러났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미리 복종하지 말라도 뭐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였죠? 뭐 제도를 보호하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적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그쵸. 대통령이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무조건 행사하라고 네.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절제 자제하고 제도적 관용 뭐 이런 것들 절제 그리고 관용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이 정부 들어가지고 뭐 다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 정부 들어왔는데 이거를 계엄으로까지 연결시키지는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 위험 징후를 진작에 알아챘어야 되고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끊임없이 3.1절에도 8.15 때도 취임 1주년 때도 계속 얘기를 해서 자유라는 얘기와 함께 반국가 세력. 근데 이게 그 논리가 그대로 지금 이어졌잖아요. 이번에도 계엄령에도.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위험 신호였는데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를 맞아요. 못했다. 예. 예, 여러모로 좀 반성이 저 스스로도 필요하지 않. 저는 계속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까지는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 깰 수 없는 하한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통은 우리는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재를 굉장히 엄혹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얻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다시 그런 시절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같은 게 우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뭐라 할까요? 허술한 생각이었는지 네. 얼마나 나태한 생각이었는지를 이번에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그 하한선 말씀하시니까 제가 토요일 날 또 일 때문에 시청역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태극기 집회 한 복판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고 우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물론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번에 윤석열이 없애려고 했지만 계엄령으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이 집회를 크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글쎄요. 약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좀 힘든 광경이었어요. 보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우린 같이 사는 시민이니까. 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힘들다 생각하면서 약간 어지러움증을 느끼면서 끝에 다다랐는데 저 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고 길이 열리면서 깃발을 든 일군의 30명, 40명 정도 약간 뭐 이렇게 어르신도 아니에요. 청년층인데 오시는데 깃발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뭐 지형상 거기 박수 갈채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아까 제가 그 김남주 씨의 학살 일을 읽었잖아요. 45년 전에 계엄군에 의해서 광주 한복판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불쑥 들면서 눈물이 솟아오르려고 하는데 뭐 울진 않았습니다. 참았는데요. 그 한선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엄이라는 얘기는 그분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계엄을 할 수도 있지. 이런 이유 저쪽이 너무 했기 때문에 계엄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엄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될 선이 약간 붕괴된 채로 더 낮아진, 더 좋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응징을 받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그렇죠. 확실히 보여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예, 이게 추후에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정치 영역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일부 필요한 거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말고 사실 대한민국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출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건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한 정당이 아니고 뭐 국무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정치 영역에서 풀어낼 것들은 풀어나가야 되지만 법률적으로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질서 있게 따라가 주는 것. 그걸 정치의 얘기로 그
뭔가 다른 얘기를 끼워넣지 말고 네. 있는 곳 안에서 철저하게 그 절차를 따라가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약속했던 민주적 질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내란 수개죄를 저지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한국인들이 또 한국 사회가 징치하는지 이것들을 아마 전 세계에서 보고 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네. 이걸 용서할 수 없다고 하거나 네.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정치 영역으로 치환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꾸 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사회 혼란은 커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NK데일리라고 북한 소식 전하는 매체인데 네. 한국에서 계엄령이 한 10시 반 정도 선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11시에 전군 간부들이 주요 간부들이 소집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야 혹시 남한 공격한 부대가 있어? 우리 중에 있는 거야? 왜 계엄이 갑자기 남한에서 벌어진 거지? 남조선에서 그러면서 서로 확인을 했던 거. 거기도 도저히 스스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다가 야 우리 간첩들이 그 저기 통전부 산하에 서울에 있는 간첩들이 집단으로 발각된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취재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거기가 꽤 신빙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더 재밌었던 거는 그게 2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서 계엄령이 해제되는 걸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수령님이 하신 거를 국회가 이거를 해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쪽에서는 저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 선전하려고 그랬는데 국회가 해제하는 걸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인민들이 그렇죠, 그렇죠.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비밀로 하고 있대요. 지금 북한에서는. 아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어디까지 이거 취재가 됐길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취재 그 보도된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모든 게 다 부조리하다. 한국 상황도 부조리하고 북한 상황도 네. 부조리하고 너무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이게 초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예. 부조리하니까 전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의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은 우리는 탄핵에 의한 퇴진은 해봤어요. 그때 질서가 다소 없었다면 좀 수정하면 돼요 하는 방식을. 근데 왜 안 해본 걸 하면서 질서가 있을 거라고 우기는지 이거는 예정도 해본 적 없는 일을 무조건 한다고 전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해본 가장 질서 있는 공간은 지난주 토요일 국회 앞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질서 없는 공간은 246호였습니다. 아주 지금 질서가 굉장히 없는 분들께서 무슨 놈의 질서를 강요하고 이게 질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지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총장 246호 말씀해 주셨고요. 김성환 평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할 때 법을 얘기하고 법이 필요할 때 정치를 얘기하면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한국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론 이제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를 겪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 그렇다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이렇게 힘들고 사회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기들은 당사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18명은 뺐지만 빼고 국민들은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국회로 달려가서 군인들하고 맞서 싸웠어요. 맨몸으로. 그런 국민들한테 더 이상 실망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가 어쨌든 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또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도 너무 사회적으로도 또 시민혁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좀 피곤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지금 민생경제도 어려운데 좀 정치가 재기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이러면서 문장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했잖아요. 짧게. 예. 제도 보완을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보완. 다시는 폭정을 하는 그죠. 지도자가 나와서 제도의 결함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저지를 수 없도록 그렇죠. 예, 우리 사회가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추후에 예, 먼저 대통령
탄핵 뭐 하야부터 정리를 하고 뭐 그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장들 김성환 평론가 서효인 시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